네, 대구의 내년 국비 예산 증가율이 전국 꼴찌에 머물면서 현 정부의 지역 홀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물산업 클러스터 연구개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게 뼈아픕니다. 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사상 첫 500조 원을 돌파한 512조 원의 슈퍼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구의 국비 예산은 3조 1330억 원으로 올해보다 고작 611억 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대구의 예산 증가율은 1.9%로 울산 28.2%, 경북 21.1%, 인천 20.1%, 광주 14.8%, 부산 12.9%는 물론 전국 평균 9.1%보다도 훨씬 낮아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4+1 협의체를 구성해 자유한국당을 빼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영향이 큽니다. 4+1+ 문희상 협의체는 대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반면 문재인 정권의 지지적 핵심 기반인 광주와 교두보 확보가 필요한 PK에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몰아줬습니다. 특히 물산업 클러스터 연구개발 예산 200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물기술 인증원 운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대구시의 물산업 육성에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시는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와 산업성 건설 등 SOC와 신성장 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은 성과지만 국회 차원의 예산 신규 반영이나 증액이 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인해서 내년에 신규 증액돼야 될 주요 사업에 대해 940억 정도만 반영이 된 점은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반영이 돼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굵직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박성입니다.